그래서 들어가도 들어간 바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없고, 또 이 덕을 수행한 사람은 수행을 해서 얻어도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도 없다 말이죠. 어시에 사면 십성이 무행이 불원이요, 삼신 십불이 무덕이 불비라. 그러므로 이에 사면과 십성이 행을 원만하지 아니함이 없고, 보살의 수행을 전부 다 원만히 다 이룬다 말이죠. 사면과 십성, 사면은 화엄경에 나옵니다. 사면은 이게 이제 사면이라요. 십신 십주 이제 그거 이걸 이제 사면이라고 가릅니다. 세 가지 어진 거. 사면. 집성은 사면 다음에 사면보다 더 상위에 있는 집지,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육지, 칠지, 팔지, 구지, 십지까지를 칩성이라 하고, 이 이제 사면은 칩주, 십행, 칩표양인데, 칩주는 하현이고 밑에고, 상중하로 떠나면 하현이고, 칩행은 중간 중현이 되고, 칩표양은 상현. 그래서 그걸 사면이라 합니다. 사면 위에 칩지가 칩성이라요. 사면과 칩성이 이 행을, 행덕을 원만하지 못한 것이 없이 전부 다 원만히 다 갖춘다 말이죠. 화엄경에서 화엄의 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사면 칩지. 그래서 옛날 강원에서는 사면 칩지 보고 말잖아요. 삼신과 십불이 무덕이 불비라. 삼신과 열부처님이 덕을 갖추지 못함이 없다. 화엄경에 삼신과 열부처님이 행덕을 다 갖춘다 말이야. 삼신은 법신하고 보신하고, 처음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적습니다 지금. 화신하고 이걸 이제 삼신이라고 그래요. 삼신. 불교에서 부처님을 열 가지 몸으로 보기도 하고, 십신 줄여서 삼신으로 봅니다. 옛날 신라 고려 때는 불교가 국교라서 사람이 나면은 삼신의 공들이잖아요. 삼신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삼신이 내나 부처님이라요.
할배가 아니요 귀신 할배가 아니라 서가열의 공덕으로 아버님 전 뼈를 빌고 어머님 전 살을 빌어서 이 세상에 나왔다고 최심곡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가열의 공덕이니까 서가열애가 바로 삼신부로 부처거든. 그러니까 서가열의 공덕으로 아버님 전 뼈를 빌고 어머님 전 살을 빌어서 이 세상에 나왔다는 그런 의미에서 삼신에 이제 공을 드립니다.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법신, 보신, 화신을 삼신이라고 하는데 법신이라고 하면은 진여의 법으로 변치 않는 참되고 허위가 없는 진리의 법으로 그 자체가 몸이 되었기 때문에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신은 서가열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똑같은 자리요. 본각의 자리. 진리의 마음의 본체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건 법신이 아니죠. 법신에서 물거품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거나 같죠. 법신이라는 것은 진여법의 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리를 법이라고 해요. 진여법. 우주만법이 다 법신 속에 들어가져 있죠. 달로 비유하면 부처가 되어서 법신을 체득하면 달의 자체와 같아서 둥근 달, 그게 바로 법신이라면 비유컨대 보신은 달이 둥근 달이 되면 광명이 천강에 비칠 수 있는 밝은 그 달빛과 같은 것이 바로 보신이라요. 보란 말은 과보신, 수행 과보. 부처님이 도를 바꿔가지고 수행한 과보로 얻어진. 보자가 과보요. 수행 과보로 얻어진 몸이라는 뜻이에요. 대가로 공덕을 닦아서 여러 가지 행덕을 닦아서 수행한 결과 그 보수로 얻어진 그 몸을 보신이라고 그럽니다. 보신이란 말은 바로 수행 결과로 보자는 보수라는 보자요. 하루 일을 하면 일한 건 마치 품삯을 받듯이 보수를 받는 것처럼 과보로 이루어진 몸이다 그 말이죠. 화신이라서는 부처가 할게 되면은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변화의 몸을 수천만 개로 억만 개로 나타냅니다. 그게 화신이요. 달은 하나지만은 천강의 달이 다 비치죠. 만강에도 비치고 달은 하나이면서 저런 낙동강에도 비치고 한강에도 비치고 섬진강에도 비치고 두만강에도 비치고 저 미국에도 비치고 다 비치잖아요. 그게 이제 화신이요. 법신불은 하나이면서 수천백억 화신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화신불이에요. 그러니까 화신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응신불이 바로 화신불이에요. 달의 그림자, 달이 물속의 달과 똑같은 것이 투명체에는 다 빛이지요. 그와 같은 게 삼신이고 칫불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계에도 나오는데 수미정상 개찬품, 수응, 승, 수미정상품이라는 그 품에 보면은 열 부처님이 나옵니다. 제석천왕이 말했던 열 부처님 칫불이요. 부처님도 열 부처님이라야 완전한 숫자 아니요. 과거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이 계셔요. 가섭불. 발음을 섭 그러면 섭. 가섭. 입엽자를 가엽불이 아니고 가섭불이요. 가섭불. 가섭불이고 구나 한문이불. 이 다음에 법성계에 가서는 안 할 겁니다. 법성계에서는 이 부처님 이름을 적지 않을 거예요. 거기도 칫불보현 대인경 나오죠?
그 다음에 구나 한문이불. 세 번째는 구류손불. 네 번째는 수업불. 이번이 기사부불. 기사부불이 내는 수업불이요. 시기불. 비바시불. 이제 비바시가 나옵니다. 불사부처님. 정자요. 정광불. 최근변에 정할정 건자 이런 정자 있죠. 금덩어리 정자, 덩어리 정자죠. 약에 뭐 양약에 이 정자 나오죠. 한 개를 일정이라고 하죠. 징정자, 징. 이렇게 해서 수미정상에, 아니요, 한자 빠졌네요. 수미정상에 올라가시는 그 품에, 가음경, 거기에 나오는 열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가섭 부처님하고, 구나 한모니불하고, 구류손불하고, 수업불, 비사부불, 치기불, 비바시불, 불사불, 제사불, 파두마불, 정광불. 그렇게 해서 열 분이라요. 가섭이란 말은 광명이 나온다는 뜻이고, 광명이란 뜻이고, 구나 한문이라는 것은 고요하다는 뜻이고, 또, 구류손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끊을 바를 다 끊었다는 뜻이고, 비사부불은 그 닦은 정업을 따라서 성취하신 그런 성불했다는 의미가 되고, 치기불은 범천과 같은 그런 범천이라 청정한,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치기가 청정 광명을 의미하죠. 비바시라는 뜻은 수승한 관찰, 청정한 관찰, 그것을 비밭이라고 합니다. 불사란 말은 밝다는 뜻이고, 원만하다는 뜻이고, 불사가 제사가 내나 원만하다는 뜻도 되고, 파두마는 그 연꽃이라는 뜻이요. 파두마, 유리광, 보채상 뭐 나오죠. 정광불도 그 광명이 금광이 금색 광명을 뜻하는 말이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열 부처님인데, 그 삼신과 열 부처님이 덕을 갖추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 하엄경의 문장이, 그 문장이 우국하고, 우국이란 말은 빛나룩자, 하엄경 경문이 참 빛나다 말이야. 찬란하다 말이야.
산란이라고 표현했죠. 번역을 기가 탕탕하니 그 의미가 참 넓고 넓다 말이에요. 넓고 넓은 것을 광대한 것을 탕탕이라고 호탕탕하다고 탕탕하니 기가 득이 칭언이리요. 어찌가에 그걸 다 칭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소원 대방광 불화음자는 말한 바 경 제목이 대방광 불화음 경이죠. 법계의 무한한 것을 대방광이라 했고 그 전에 내가 대방광 설명할 때 그 대방광은 나와있죠. 마음에 대한 거. 거기서 설명하선 어디 것을 내가 따서 설명했냐면은 그 전에 하음경 개요에 말했죠. 그거는 하음 금관에서 따온 말이요. 하음 금관이라는 책에서 따와서 전번 것은 하음경 개요에서 설명한 것은 하음 금관에서 따온 말로서 대방광 불화음 경 7자를 다 해석했죠. 하음 금관이라는 그 책은 규봉대사의 제자가 썼어요. 부위라는 분. 규봉스님도 하음 제7조 아니요. 그것이 법집 별행록 절요에도 나옵니다. 그게 보조국사. 그래서 거기 말을 따가지고 그것을 썼어요. 그 전에 2페이지에 나왔죠. 2페이지 한번 보세요. 2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대방광 불화음경 7자법문이 이제 해가지고 대는 신체를 뜻한다고 뭐 해서 2페이지 중간에서부터 끝까지가 7자를 해석했죠. 그것은 하음 금관에 나온 말을 가지고 해석했고 고녀대사는 간단하게 해석했어요. 법계 무한이 대방광이다. 대방광 석자는 무한의 법계, 법계의 아주 한없는 끝없는 법계의 도리를 대방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화음이라는 석자는 행득이 무변한 것을 불화음이라고 했다. 수행의 덕이, 행하는 덕이 끝없는 것이 바로 부처님 불화로 장엄했다. 화란 말이 행 아닙니까? 엄은 바로 덕이고. 그렇죠? 화는 보살의 행이고 엄자는 보살이 행을 수행해서 얻어진 덕이고 그래서 화음은 바로 행덕입니다. 그리고 불화는 그 행덕을 완성한 부처니까 불화음은 바로 행덕 무변이죠. 대방이 아니면서 불화를 넓힐 수가 없고 대방광이니까 대방을 가지고 대방은 무한의 법계, 법계 무한을 가지고서 불화는 행덕 아니요? 행덕. 행덕을 잘 넓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방이 아니면서 불화를 넓힐 수가 없고 불화가 또 아니면서 대방을 장엄할 수가 없다. 불화음 했으니까 묘하게 글자를 이렇게 저렇게 잘 맞춰서 해석을 했죠. 쓴 바로 쌍거 방화지 사하사 방과 화의 두 가지 일을 들어사 표기 강엄지 종이신이라 그 넓고 장엄한 그 종지를 가음의 종지를 표시한 것이니라. 쌍거란 말이 뭐 때문에 쌍거를 말했죠? 쌍자가 예, 뭐 때문에 둘이 뭐요? 대방 불화 그거요. 대방하고 불화하고 글자를 생략해서 그랬죠. 대방과 불화 그 사실을 둘 다 다 들어서 대방과 불화가 둘이니까 그래서 그 광음 대방광 불화음 밑에 것이 광과 음하니요. 적어놓고 보면 더 자세하게 보이죠. 대방광 불화 요자하고만 빼고 이 대방과
불화. 이걸 짠 거라고 말이죠. 대방과 불화, 이것을 짱으로 들어서 광어모, 이 광과 검, 광어모 총을 표시했단 말이에요. 열북광자요, 이자도 광어미등이라. 해석하는 분마다 조금씩 달라요. 청량국사 해석은 또 이렇게 안 했죠. 원효대사의 해석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버렸어요. 소원 경자는 이제 마지막 경자죠. 말은 바 경이라고 한 것은 원만한 법륜이 지방의 무여 세계에 두루 들리고 부처님은 광대 무변한 돈교 법륜이 말이죠. 원만한 법륜이 시방세계 끝없는 남김없는 세계에 이 법문이 두루 사모친다 말이죠. 두루 퍼진다 말이죠. 부처님의 법음이 시방 무여세계에 두루 다 들리고 변전 삼세 무제 유정하여 끝없는 무제란 말은 끝이 없다 말이죠. 무제의 삼세의 끝없는 중생들에게, 유정이란 말은 중생이죠?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끝없는 중생들에게 두루 굴려서 법륜을 굴린다 하지요. 중생계의 법을 전하고 법을 퍼뜨리고 법을 세상에다가 이렇게 홍포하면은 그걸 전법륜이라고 하지요. 법륜을 굴린다. 전법륜, 법륜 상제이란 말도 있고 법바퀴가 항상 굴르죠. 바퀴니까 바퀴는 굴려야죠. 법륜 상전. 약찬계 보면은 무슨 전법륜 그런 말이 나오죠. 법륜을 굴린다. 무슨 하음 뭐 비로자나 진법계 뭐 무슨 해인삼매 뭐 전법륜 해인삼매 뭐 체력고 그 뭐 무슨 전법륜 가지고 법륜을 굴린다. 이렇게 하면은 잘 외워지지를 못하죠. 위에 것 빼놓고 외우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하체만 가지고는 그 사람 몰라요. 하체는 똑같이 상체까지 다 봐야 그 사람이 갑돌인지 갑순인지 알지. 하체 그냥 다리만 가지고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무슨 전법륜 항상 쉬지 않고 늘 법륜을 굴린다고 하죠. 역부여시 상설법처럼 시방 허공 제세계 역부여시 상설법 그런 도리라요. 여기서 말한 말이 극괴 궁상고로 왈킹이라. 경자를 해석할 때 극괴 궁상이라고 했어요. 극괴란 말은 최고의 법이다. 법교자 지극한 법이다. 궁상이란 말은 보통보다 가장 뛰어난 거죠. 궁극적인 도다 말이죠. 상이란 말은 상이 도 아닙니까? 평상의 도. 상이란 말은 그것도 법이란 뜻과 같아요. 경자를 풀이할 때 어떻게 풀이하냐면 여러 가지로 풀이하면 경은 법이라고도 하고 상이라고도 하고 또 선이라고도 하고 줄 또는 소산하는 셈이라도 하고 우물을 퍼는 노끈이라도 하고
용천 소산하는 재물. 수다라 그러면은 수다라는 말이 뭐라고 한다 했죠? 수다라를 경을 수다라라고 하는데 수다라를 번역하면 계리 계경 경이라고 하지요. 정색이라도 하고 자리 이 석경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법과 상의 뜻으로 지금 해석을 했죠. 극교 궁상이라는 극교라고 할 때는 이 법자 법교자고 여기서 가장 최고 법이라고 해가지고 극교라고 썼고 이 상자에다 대가지고 궁상이라고 됐어요. 이 궁극적이라고 말하죠. 궁자나 극자나 같은 거 지극한 거 궁극적인 거. 그러니까 궁자나 극자나 같은 거고 상자나 교자나 같아요. 내나 그 법이 이 세상에 항상 변함이 없는 법을 상이라고 하죠. 만대를 두고도 변치 않는 항상 떳떳하고 항상한 왔다 갔다 자꾸 수시 변동하는 그 법은 진짜 법은 아니죠. 자꾸 법령을 새로 만들었다가 새로 지어냈다가 한 것은 그 수시로 만드는 개폐의 법이지 만국 불변의 법은 항상 한 거요. 그리고 염주 그 108 염주를 다 꾀듯이 경을 가지고 모든 부처님의 법문을 쭉 꾀었다 해서 선과 같다. 염주 끈과 같다. 부처님의 법문 속에는 뭐든지 세간법 출세간법 할 것 없이 2, 4 또는 여러 가지 새 출세가는 법이 경전 속에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샘물 편에도 자꾸 소산하는 샘물이 용천 소사 나오죠. 또 샘물을 편에는 두른박 두른박을 정색이라고 합니다. 물편은 두른박의 그저 끈 녹근색자 석경이라도 하고 석경이란 자리 짤 때 자리에 날 자리를 짤 때 날이 없으면 안 되죠. 경도와 유도하듯이 자리 왕굴은 찌가 되고 자리에 노끈을 꼬아가지고 든 것이 나라뇨. 날경자 경. 그러니까 석경이라는 경자도 땄죠. 이 수다라가 수다라를 원래 번역할 때 경이라고 가거든요. 그러니 석경이라는 경도 따고 이 법이라는 상이라는 그런 의미를 땄죠. 세 가지 의미만을 딴 거예요 지금. 경자 속에는 이런 말은 빼버렸잖아요. 선인이 용천이 정색이니 그 밖에도 많지만은 대충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한 법륜이 시방의 끝없는 세계에 두루 들리고 삼세의 끝없는 중생들에게 이 법을 두루 굴려서 법륜을 경법을 굴려가지고 극괴 궁상은 고로 최고도로 가장 지극히 법답고 또 궁극적으로 항상한 그것도 법답다는 뜻이라요. 상이란 말은 최고도로 항상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번역을 뭐라 했어요. 극히 법답고 언제나 불변임으로 그렇게 번역했죠. 상자를 불변으로 언제나가 궁자로 그냥 했고 그러므로 경이라고 말했다. 이 대의를 들어서 써 제목을 표시할세. 대의는 대방광 불하음이라는 그 여섯 자 그런 대의를 가지고서 이 제목 경어 하음경 제목 그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방광 불하음경이라고 말을 했다. 언도란 말은 말했다는 말입니다. 언도 판사가 언도 나른다는 그것도 아마 이렇게 쓰는가요? 그거는 다른가요? 언도란 말이 한서에 나와요. 후반서에. 언도가 나는 왜 언도라고 했는고 했더니 후한서에 보니까 언도 정사라. 마항우가
후한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건도란 말의 출처가 여기서 나와요. 건도. 불교가 한나라 후한 명제 때 불법이 중국에 들어왔죠. 임금이 명제입니다. 마왕후라는 사람은 폭파장군 마원이, 마원의 딸이요. 마원이라고 명심보감에 나오죠. 마원이 왈, 예? 이 마원이 성이 마시거든. 삼국지에 그 마초 나오죠. 오호대장에 간운장 장비 조자롱 마초하는 그 마초가 마원의 후손입니다. 그. 그러니까 명장의 후손에 또 명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광대밭에 광대난 것처럼 마원의 딸이 황후가 되었거든. 명제의 부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황후라요. 마황후가 제와 더불어, 제는 명제거든. 명제와 더불어 사랑을 속삭이고 그런 이야기는 아예 안 하고 정사만을 늘 말한다. 국가 정치, 그러니까 육녀사처럼 그 국가 정치에 큰 도움을 주고 큰 힘을 주어서 명제 보고 아무쪼록 정치를 잘해가지고 백성들을 살기 좋게 이렇게 해라는 그 정사를 말한다 해가지고 언도라고 거기에서 나와요. 이렇게 해서 씁니다. 또 뭐예요 저 기신론에는 이렇게도 나와 있죠. 기신론에 그 언도를 또 이렇게도 씁니다요. 이렇게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다 같은 말이요. 이자로 쓰나 이자로 쓰나 저자로 쓰나 똑같아요. 이를 또 짜요. 말할 또 오늘 다 하려 했더니 다 못하고 내일까지 그래야 다 되겠네요.